전 세계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기대를 걸고 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시작됐습니다. 남주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임상시험 참가자입니다. 약간 이게 아프실 거예요. 약 들어갈 때 뻐근하십니다. 일반적인 백신은 주사를 놓는 걸로 끝나지만 이 백신은 주사 놓은 자리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. DNA 백신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열어주는 그런 전기 천공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주사를 먼저 약을 주입하고 그다음에 전기 천공 과정을 이제 이어서 하게 됩니다.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대상은 미국 이노비오사가 개발한 DNA 백신입니다. 서울대병원 측은 먼저 19세에서 50세까지의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연령대를 64세까지로 늘려 독성과 효과를 점검하는 두 단계로 1년에 걸쳐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제가 아이가 있는데요. 아이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좀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미국 기업의 DNA 백신을 시작으로 다음 달엔 한국산 DNA 백신, 9월엔 한국산 단백질 제조합 백신에 대한 국내 임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. 이 밖에도 미국 모더나, 영국 옥스퍼드대, 미국 노바백스사 등이 전 세계적 관심 속에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